만큼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을 올려주시고, 체인 선택하지 마시고, 얘만. 얘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마찬가지, 밑에도 똑같이 1mm만큼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 요소 늘리기를 연장시켜주시고, 여기 연장시켜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1mm만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가공하다 보면. 약간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단차가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로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주셔가지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mm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향적으로. 그러면 이제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세팅하실 때, 세팅할 때, 이게 전체 깊이가 27이잖아요. 28mm만큼 내려가야 돼요. 이거 기재먹지 마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전체 깊이 28mm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가공 깊이는 공구, 이 특수공구라고 하죠. 특수공구의 가공 깊이는 도면상의 치수보다 1mm만큼 더 깊게 들어가라. 그래서 28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Z값을. 이제 먹지 마세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과대 합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회전 보스 하셔가지고 공구를 만들어 줍니다. 과대 합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노체크.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만들어 주시고 저장. 두 번째 저장이죠. 이건 특수공구예요. 특수공구, 스페셜 공구라고 하죠.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냥 파일에 새 파일 하셔가지고 파트 확인. 얘는 그냥 만들 거예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형상은 대략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수평, 대각선,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자루 부분은 12파이, 자루 부분은 12파이 하시고, 그 다음 전체 길이는 70mm,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요 파이는 12mm 잡아주시고, 토탈 24mm 이제 직경으로 따지면 24mm로 할게요. 맞춰줘야 되니까.